제가 멕시코 있을 때 진짜 무서웠고 인종차별.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. 그냥 김진웅과 야구선 김진웅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 7시 내지 9시가 기다려서 너무 재밌어. 선수 김진우가 여러 감독들도 많이 만났고 아까 근데 또 보니까 진짜 많은 분이랑 인연을 맺었더라고요. 신인대 김성환 감독님, 구나모 감독님이었어. 그 다음에 서정환 감독님, 조배봉 감독님이었어. 손동열 감독님, 김기태 감독님. 여섯 명 한 팀에서. 네. 야구하는데 나한테 가장 뭔가 영향을 미쳤던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? 조배봉 감독님 빼고. 빼고요. 손동열 감독님이 제 어렸을 때 롤모델이었고 제 우상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감독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죠. 되게 멋있고 야구로서는 장점을 찍으신 분이잖아요. 저한테 뭐 말을 안 해도 어투나 말투나 뭐 행동에 보고 와 멋있다. 이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은 지도자를 좀 많이 힘들다.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해. 뭐 혹시 그런 게, 것들이 있었을까요? 조금. 네. 네, 좀 없지 않아 있었고.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. 오, 야구로는 그분의 기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. 저기 손동열 감독뿐만 아니라 제가 모셨던 감독님 중에서는 조병훈 감독님 빼고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조병훈 감독님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. 안 되면 그래. 안 되는구나 인정을 해주셔. 그 대신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다시 또 이렇게 해보는 거. 훈련량이 엄청 많았어.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게끔 운동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. 유현진 선수랑 지난번에 미국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선수 은퇴하면 자기 감독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 감독을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미국식으로 가르치고 싶대요. 그렇죠. 근데 감독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편하게 뭔가 의사소통 다 잘 되게. 제가 멕시코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속해있던 팀이 메이저리그하고 이게 협약이 맺어있는 팀이에요. 이게 마이너리그 선수도 많이 있었고 감독 또한 좀 이렇게 미국 스타일이더라고요. 감독 방에 문이 없어요. 그냥 오픈돼 있고 선수들 그냥 커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. 저는 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, 멕시코도 이 정도가 되는데 한국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죠. 메이저리그는 못 갔지만 미국은 못 갔지만 해외 진출은 굉장히 활발했어요. 일본, 호주, 멕시코. 네. 네. 굉장히 다양한 해외 진출을 하고 돌아온 한 리그가 마지막이었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네. 거를 한국에다 보여주려고 갔던 거고 가서 나쁘지 않았는데 154, 153 던지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제 이미지가 워낙 이제 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? 좀 말 안 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멕시칸 리그 갔다 와서 롯데 테스트를 보러 갔던 거예요? 네.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로서 이게 움직였던 거는 그때 롯데 테스트가 마지막이었죠. 사실 테스트 본 적은 없었죠, 그동안에. 네. 그 상동 구장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. 설렜었어요. 고대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되게 설레이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서 나쁘지 않았어요. 제가 멕시코에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왔거든요. 네. 이 몸이 또 이제 안 만들어졌 상태죠. 전화 와서 야 다음 주에 롯데 테스트 몸 됐냐? 부랴부랴 이제 웨이트 다시 또 시작하고 막 런닝 뛰고 만들어가지고 가갖고도 148까지 나왔어. 그 딱 테스트 할 때까지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고 또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6살인데 한 번씩 저희 아들이 그래 아빠 이제 야구 안 해? 사연 야구 하러 옷 입으면 하지 뭐. 아빠 다시 야구해? 막 이래요. 그래 좀 더 야구를 하는 모습 아들한테 뭔가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결과는 안 좋아. 다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은 너무 좋았어요. 그때 당시 1군 코치님도 다 오셨었고 야, 나 생각보다 너무 좋다. 147, 8 나오고 네, 야, 집에 가 있으면 연락 줄게. 근데 이제 안 됐다고 연락이 안 돼. 2018년도 방출됐을 때 그냥 그때 끝내려고 하셨어요? 네, 처음에는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. 와이프랑도 얘기하면서 그만하자. 와이프가 아쉽지 않아? 와이프가 더 적극적이었어요. 조병 감독한테 전화해. 뭐 어디 전화해. 해봐. 뭐 오빠 해봐.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 이제 호주 거기가 이제 박중식 선배님 단장님이 계셨었는데 전화까지 주시고 광주로 오셨어요. 고민했는데 그건 와이프가 안 가길 바랬어요. 검증되지 않는 곳이고 성적이 안 좋거나 이래버리면 오빠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, 나 갔다 와볼게. 결과 우리 와이프 생각처럼 안 좋았어.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에이전시에서 한번 멕시코 한번 가보자
인생에 멕시칸 리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해. 호주까지 생각 안 했죠. 되게 무서웠어요. 저 일단 이게 너무 심하니까 가면 그냥 이러고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아 너무 싫더라고요. 처음에 통역이 있었는데 통역도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두고 가보더라고요. 저 혼자 원정 가고 혼자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. 번역기 막 들어가면서 막 코치하고 얘기하고 감독하고 얘기하고. 이게 통역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더 놀리더라고. 여러 번 애들이랑 몸싸움도 하고 했었어.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. 진짜 좀 힘들었어요. 지금까지 수술 몇 번 했어요? 저 무릎 두 번에 뼈 조각 두 번, MCL 총 다섯 번 했던 것 같은데. 저 제일 힘들었던 수술이 어떤 부위였어요? 저 무릎이요. 2004년도에 독일 가서 처음 했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재활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서 재활할 때는 제가 아니까 좀 나름 하는 방법도 알고 이제 하니까 내가 막 했는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주먹구시로 재활을 하고만 했으니까. 자기 이름 앞에 이제 풍우나라는 항상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. 근데 풍우나가 나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좋은 뜻이더라고요. 한 시대에 뭐 좋은 그런 기운과 이런 거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 뜻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부는 풍우나는 태풍 쳤다가 막 그 쳤다가 막 이런 약간 그런 수식어잖아요. 그래도 뭔가 별명이 있으니까 내 앞에 뭐 풍우나라는 게 있구나.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. 저는 좋아요. 뭐 욕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동호회 사회야구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? 사회야구 레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팀 인포 보실까요? 어, 아니, 오. 이게 근데 좀 작게 나왔어. 내가 알잖아. 맨날 빨간색이랑 하얀색 유니폼만 보다가 파란색이야. 약간 NC 분위기 좀 나. 아 근데 사회야구 처음에 할 때 좀 되게 쑥스럽지 않았어요? 아 이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이제 팀 자체는 저희 친구 팀이에요. 오래된 친구고 오래된 10년 넘는 팀인데 편하게 들어갔거든요.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김진우다 보니까 막 이래요. 근데 지금은 그냥 김진우인 거야. 야구서 김진우가 아니라 야 진우야! 네. 처음에 상대팀이랑 게임해도 라카에 앉아있으면 벤치 수비 안 보고 나만 이렇게 보고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뭐 똑같이 다 사연 야구선수 되더라고요. 거기서도 막 커브 던지고 이래요? 근데 세게 못 던져요. 포수가 이제 선출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탕탕 던지는데 잘 쳐요 사연 야구. 우리 그냥 저희가 뛰고 있는 리그가 가장 세면 선출들도 되게 많고. 이 사연 야구는 또 다른 리그고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은데. 일단 재밌고요. 스트레스가 없어요. 야구 인품 입자마자 지는 거에 대한 공포, 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뒤따라와 있었는데 이 사회 야구는 이기면 좋고 지면 에이 잤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. 그냥 일요일만 기다려줘. 일요일 아침 7시 내지 9시가 기다려줘. 너무 재밌어. 그래서 막 곡성까지 게임 가고 막 순천까지 게임 가고 그래요. 진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. 그런 점이 너무 좋아. 또 완전 신세계네요. 사회야구 하면 뭐 얼마나 재밌겠어 하는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이 기다려져. 선수 김진우한테 야구가 주는 게 참 많네. 그 마지막에 재미를 안겨줬네. 네. 이 즐거움이 더 오래 갈 것 같은데. 김진우한테 사회야구란? 활력소죠. 활력소. 바카스 같은 존재예요. 진짜. 한 번 마시고 좀 지나면 또 먹고 싶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김진우한테 기아 타이거즈란? 그냥 미안한 팀이죠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뭔가 구단에게도 미안하고 기아 타이거즈 응원해주는 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야구를 했을 때 저랑 같이 했거나 선배들 후배들한테도 저 때문에 분명히 피해가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. 다 통틀어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김진우한테 메이저리그랑? 다시 기회가 온다면 가보고 싶어.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온다? 그러면 정말 가보고 가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. 미안한 질문인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 엄청 울었다고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랬잖아요. 그 이후에 한번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정말 더 울었던 적 혹시 있어요? 2차전도 시즌 끝나고 겨울에 술을 먹다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택시 잡아라 망원동까지 간 거예요. 울면서 그냥 엄마 묘지 앞에서 숨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뭐 핑계일 수 있는데 미국을 안 갔던 이유가 엄마의 영향이 컸거든요. 가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그냥 혼자 하시는 말이 이제 귀에 들려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, 너 하나인데 보내고 나면
걱정돼갖고 엄마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그만큼 가고 싶었지만 그만큼 엄마를 또 힘들게 하기 싫었던 거죠. 그런데 어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되게 그냥 마음이 텅 빈 느낌 있잖아요. 머릿속도 비어버린 느낌.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거. 엄마란 존재가 저한테는 진짜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어머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.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뭔가 호강을 시켜주려고 할 때가 되니까 딱 돌아가셔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기대도 많이 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해주셨는데 그 기대에 충분하게 보답을 못한 점이 야구 선수로 팬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야구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서 팬들에게 가장 먼저 죄송하고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를 싫어했던 분들한테도 여전히 감사드리고 하니까 지금 현재 프로야구를 또 많이 아껴주시고 선수들한테 좋은 기도도 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구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서 오히려 그때 응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아마 선수들도 더 힘이 나서 여러분 팬들 앞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더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영미의 트래픽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